강재 씨. 오셨어요?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혀서 늦었어요. 늘 거짓말이고요. 강재 씨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 옷 저 갈아입다가 늦었어요. 아. 앉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만나자 그러셔서. 더 이상 답을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보자고 했습니다. 아, 네. 참, 차는 타보셨어요? 그거 엄마랑 저랑 직접 골랐어요. 딱 보자마자 강대 씨 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만나는 여자 있었어요. 네? 같은 병원 후배였어요. 물론 지금은 헤어진 상태고요. 아, 그러셨구나. 아버지는 28년째 두부 장사를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막내 동생 낳다 돌아가셨고요. 누나는 GK그룹 비서실장인데 아직 결혼 못한 노처녀고요. 남동생은 2년째 백신으로 타고 있는 사고 뭉치예요. 강재 씨 왜 그런 말을... 그런데도 괜찮겠어요? 나는 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부모, 형제, 배경 그 어떤 것도 한참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나랑 결혼하는 거 괜찮겠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강재 씨는 병원에서 누구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난 그런 강재 씨만 있으면 돼요.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건 제가 채워드릴게요. 나 그런 거 잘할 자신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이러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얼마든지요.